뜨거웠던 하루가 저물고 하루에 단 한 번뿐인 식사 시간. 오늘은 뭔가 좀 분위기가 있는데요. 싱싱한 과일들 마지막 만찬이라도 준비하신 건가? 오늘 전 디저트가 잠깐만 근데 왜 또 구우세요 그거를? 따뜻하면 향기가 좋아요. 산골 부부는 무엇 하나 평범하게 먹는 법이 없네요. 다시 한번 먹어봐. 파스타? 근데 스파게티? 고구마 냄새가 나는데? 오늘도 뜨거운 밥상, 아니 과일상입니다. 과일 탈세라 관심을 늦추지 않고 얼음물에 동동 띄워 먹어도 모자랄 여름철 과일들인데 향기됐어. 별로 안 됐네. 뜨끈뜨끈 하룻불에 구운 귤 맛은 어떨까요? 아, 좀 이상할 줄 알았어요, 나 진짜. 이상할 줄 알았어요. 좀 특이하네요. 네, 맛도 모르고 이상할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좀 특이하네. 진짜. 저희도... 겨울에 날레에다 귤 많이 구워 먹어요. 아, 맞다. 날로 위에다 이렇게. 그럼.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쵸? 예. 뭐든지 창조예요. 아셨죠? 어이구. 근데 여기 의외의 맛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딱 쓰자고요. 따뜻하니까 이건 또 특이하네. 여보, 여기에.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뜨겁게 해서 먹고 그랬었어? 네. 뭐 먹어봤어, 집에서? 다른 거? 수박, 포도, 딸기. 그다음에 딸기 튀김도 먹었어요. 어머니가. 맛있어? 솔직히 말해 맛있어? 진짜? 어머니가 나중에 귤 튀김도 만드실 것 같은데. 귤 튀김은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와. 처음에 배. 모든 과일이 다 해당돼. 차가워질까봐 은박지 꼭꼭 덮어 열 보존해 주시고. 남은 과일들마저 모두 하룻불 행입니다. 보약을 필요하죠. 보약 차를 한 잔 드려야겠네. 홍피들을 위한 특별 보양식이라도 준비하신 건가요? 앞서 했던 가방에서 뭔가 꺼내는 아내 현미정 씨. 뜨거운 술인데요? 뜨거운 물에 소주를 탄다. 지금 소주 한 잔 반? 그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소주 차가 뱃속에 불을 확 질러. 아니, 그냥 물에다 소주 차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쉬고, 감사하게. 그래서 뱃속을 한번 느껴보세요. 안주는 참 좋습니다. 이거 안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맛있어요. 뜨겁지? 아, 애주가인 홍 PD도 난생 처음 맛보는 이 오묘한 소주의 맛. 아, 이게 아무래도. 그 소주 알코올이 확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있나요? 속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제가 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